안녕하세요. 휘슬러 쿠킹 타임의 셰프 이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요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볶음 요리인 야끼 우동입니다. 저희 인텐자 바닥은 쿡스타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열 효율을 극대화시켜 줌으로써 웍이나 후라이팬에서 볶는 요리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야끼 우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채를 썰어 주시고요. 양파와 호박, 호박이나 당근처럼 원형으로 되어 있는 재료를 채를 써실 때는 길게 얇게 슬라이스 하시고 이렇게 줄을 맞추셔서 채를 써시면 굉장히 쉽고 편하게 그리고 예쁘게 채를 써실 수 있으세요. 베이컨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자, 물이 끓기 시작하면 냄비 걸쭉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뚜껑을 걸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동면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이 올라오면은 저희 푸어링 기능을 사용해서 물을 따라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동면을 삶았던 냄비에 바로 고추기름을 넣고요. 재료들을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휘슬러 냄비의 장점은 기름을 많이 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기름을 많이 두르지 않아도 보통 이렇게 볶음 요리 하실 때 기름을 많이 둘러야 타지가 않잖아요. 저희 냄비는 기름을 많이 두르지 않으셔도 잘 타지 않기 때문에 보다 건강한 요리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저희 휘슬러 냄비에서는 웍이나 프라이팬처럼 볶는 요리도 굉장히 잘 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깊이감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사방으로 튀지 않고 요리가 깔끔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볶아주면 이제 홍합이 입을 벌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홍합에서 국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삶아놓은 우동면을 넣어주시고요. 볶음 소스를 넣어서 같이 면에 배일 수 있도록 양념하고 볶아주도록 합니다. 면하고 양념이 잘 볶여졌으면 마지막으로 참기름하고 참깨를 넣어서 향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인텐자 냄비로 야끼 우동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스텐펜 하나 구매하시기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냄비 세트 하나 구매하셔서 이렇게 오늘 만들어 본 야끼 우동이나 스테이크 같은 볶음 요리, 그리고 구우는 요리도 같이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은 휘슬러 코리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휘슬러 쿠킹 타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